네, 오늘은 그 칠궁이라고 경복궁, 창덕궁, 창경궁 이렇게 궁궐은 우리가 그 많이 들어봤는데 또 생소한 그 궁궐 이름일 수도 있겠습니다. 그런데 사실 칠궁은 궁궐은 아니고요. 이제 사당들입니다. 그러니까 사당이 일곱 개를 우리가 이제 그 부르는 이름이 이제 칠궁이죠. 그러니까 사실 조선시대에서는 칠궁이라고는 부르지는 않았죠. 각 일곱 개의 사당들이 지금 모여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칠궁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됐습니다. 그 많이들 알고 계시다시피 이 칠궁은 청와대, 그러니까 영빈관 그 바로 옆에 그 서쪽 담장과 함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청와대와 바로 붙어 있는 거죠. 그래서, 예전에는 이 청와대와 그리고 칠궁을 이제 이렇게 신청을 해서 이제 관람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이제 개방이 돼가지고 우리가 가서 이제 그 칠궁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왜 이 칠궁이 바로 이 경복궁 이 북쪽에 이렇게 이제 그 함께 모여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이들 모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이 일곱 개의 사당들이 이 바로 청와대 영빈관 옆에 이렇게 그 형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가 그 이 칠궁 하면 맨 처음에 거기에는 영조의 생모인 사당이 있었습니다. 그 사당 이름이 바로 육상궁입니다. 그래서 맨 처음에는 그 청와대 그 영빈관 옆에 영조의 생모였던 바로 그 육상궁이 그 있었던 것이죠. 그러니까 숙종의 후궁이었죠. 그러니까 그 사당이 바로 있어서 처음에는 그 하나의 사당만 있었는데 여섯 개가 함께 모여 있게 된 것입니다. 이 우리가 그 이 영조의 생모였던 그 숙빈 최씨 이 빈의 또 이제 원찰이 바로 이 파주에 있습니다. 그 파주 광탄면에 이 보광사라는 절이 있는데 이 절은 바로 영조의 생모였던 그 숙종의 후궁이었던 이 숙빈 최씨의 유폐가 그 모셔져 있는 그 절입니다. 이 절은 처음부터 이렇게 조선시대 때 그 처음에 원찰이 된 건 아니고요. 그 전부터 상당히 그 이름 있는 절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통일신라 시대 때 진성 여왕 때 그때 그 도성국사의 그 제의에 따라서 여기가 이제 그 국가의 비보사찰로 정해졌습니다. 그러니까 비보사찰이라는 건 뭐냐면 국가를 어떤 그 도움을 주고 돕고 또 기도 국가의 어떤 그 번성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그 사찰이었던 거죠. 이러한 사찰이 바로 보광사였습니다. 또 이 원찰이라는 거는 뭐냐면 그 절을 그 지었을 때 그 지었던 창군주가 이렇게 자기의 소원을 그 기원하는 또는 또 어떤 그 어떤 돌아가신 분에 대한 명복을 피는 그러한 그 기능으로 이렇게 이제 절을 그 이제 그 창건합니다. 그런 절을 이제 우리가 원찰이라고 하죠. 그래서 바로 이 보광사는 조선 시대에 들어와서 이 숙빈 최 씨의 원찰로서 즉 그러니까 영조의 효심이 어떤 그 기렸던 그러한 절이 바로 또 보광사이기도 한 것이죠. 이렇게 이제 신라, 고려에 이어서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떤 성리학이라는 통치의 어떤 그 기반으로 세운 나라이지만은 이렇게 이제 원찰은 계속해서 왕들이 이렇게 지어져 그 내려왔습니다. 그래서 조선 초기에 이렇게 세조, 부는 이 광릉에 이제 그 본인의 등이 있죠. 광릉에 본인의 등이 있고 또 거기에 그 남양주시에 이제 봉선사라는 그런 또 원찰을 세웠고요. 그리고 또 이 구대 성종은 자신의 능인 지금 선능이죠. 삼성동에 있죠. 그 삼성동에 있는 능에 또 바로 가까운 곳에 그 봉은사가 있지요. 그 지금 그 코엑스 건너편에 있지 않습니까? 그 바로 또 이 봉은사가 이 선능의 또 원찰이기도 합니다. 이렇게 비록 이 성리학의 나라 그리고 유교를 그 기반으로 한 이 조선이었지만 어떤 이 죽음 뒤에는 어떤 그 죽음 뒤에 그런 자기의 그 조상들이 복을 받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또 기원하는 그런 절은
이렇게 지어서 또는 이 또 기존에 있던 절을 원찰로 삼아서 이렇게 불교회가 이런 조선에서도 이렇게 은밀하게 그 명맥을 그 유지하고 있었던 겁니다. 그러니까 영조도 이렇게 보광사를 원철로 삼아서 자기 엄마에 대한 위패를 모셨던 것이었죠. 이렇게 지금 이 바로 그 숙변철 씨의 그 무덤이 파주의 이 광탄면에 이제 그 소룡원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무덤이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이 보광사는 약 4km 남짓 떨어져 있는 거리에 바로 이 보광사를 원찰로 삼아서 이 어머니에 대한 어떤 그런 이 명복을 비는 기원하는 그런 곳이 바로 또 보광사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이 보광사의 대응 보존인데 이렇게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바로 그 자리에 그 통일신라 시대부터 있었던 그 절이 바로 보광사이고요. 그래서 그 단청이나 또 이 색들도 상당히 많이 바래져 가지고 있는 아주 고풍스러운 모습을 볼 수가 그 있는 절입니다. 이거는 이제 그 어실각인데요. 바로 이 보광사 어실각 이 곳에 이제 숙빈채 씨의 유패가 모셔져 있는 것이죠. 그리고 또 이제 이 어실각 앞에는 아주 커다란 향나무가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. 그래서 그 향나무는 바로 유패를 모실 때 영조가 어머니를 그 생각하는 마음으로 향나무를 심었다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자기는 한양에 있으니까 이 향나무가 대신해서 자기 어머니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라는 의미로 그 향나무를 심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지금도 바로 이 어실각 앞에는 이 향나무가 아주 크게 한 300년여 정도 된 그 나무가 그 앞에서 이 어실각을 보호해주는 그런 뜻으로 지금도 그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. 이렇게 바로 이 영조는 자기 어머니에 대한 효심을 이렇게 보광사로 원체로 삼고 또 가까운 곳에 그 무덤을 만들어서 소룡원이라고 이렇게 이제 격상을 시켜가지고 그 무덤을 봉분을 이렇게 조성하기도 했던 것입니다. 영조가 임금이 되기 전에는 왕자였죠. 그리고 바로 빈이라는 이런 그 후궁의 몸으로 이제 그 태어났기 때문에 연인군이라는 이러한 그 자코를 받고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그 자기 어머니가 후궁으로서 이제 그 자기를 낳고 또 이제 사가로 가 있는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문에 이제 그 숙종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시피 이제는 그 장희빈을 이제 왕후로 이제 그 세우고 이제 있었죠.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뭐랄까요? 숙빈에게는 이제 예정이 식었다고 그럴까요? 그러니까 또 그리고 그 숙종에게는 장희빈이 낳은 또 이 아들이 있었죠. 그 세자가 이미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연인궁은 숙종으로부터 그렇게 경종만큼 이렇게 큰 사랑을 받지는 아마 받지 못했을 겁니다. 그리고 또 이제 그 숙빈이 그렇게 사망하고 나니까 이제 그 숙빈에 대한 어떤 그 장지, 장래에 대한 예우 이러한 것들이 이제 아마 있었습니다. 그럴 때 이제 그래도 이제 숙종은 그 숙빈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그 후궁으로서의 예우를 갖추어서 이제 장례를 지냈습니다. 그래서 이 장례가 이제 마치고 나서 이제 이 보통 후궁 같은 경우는 3개월장이거든요. 그러니까 그 3개월 동안 이제 그 궁에서 이렇게 이제 장례가를 그 지내는 3개월장을 지내는 중에 이제 연인군은 이 지관들과 함께 그리고 또 숙종의 명예에 의해서 지관들이 이렇게 이제 그 숙빈에 대한 묘소를 이제 보러 다닙니다. 그래도 후궁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풍수설에 의해서 상당히 좋은 장소를 정해야 되겠죠. 이렇게 이제 상당히 좋은 곳들을 찾아다니기 위해서 이 장지를 찾으러 다닙니다. 이럴 때 상당히 그 연인군은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해요. 아주 많은 그 이제 냉대를 받으면서 결국은 현재 그 좀 전에 말했던 그 파주시 광탄면에 있는 그 소룡원에 지금에 있는 곳에 이제 묻히게 됐는데 하지만은 이게 순탄하게 된 거는 아니고요. 이제 처음에는 맨 처음에는 이
숙빈의 이 묘소를 그 연인군은 어디로 자기가 이제 그 직원들과 함께 다니면서 정했냐면은 현재 그 성북구 그 석관동 그 지금은 그렇게 부르지 않는데 예전에 조선시대는 묵장산이라고 불렀나 뭐 그런 그 산의 임야에 이제 그 자기 어머니의 장지를 결정했다고 합니다. 그런데 거기를 결정했는데 그 숙종이 이미 그 전에 이미 그곳은 이 왕릉터로 이미 그 전에 정해진 곳이기 때문에 그 안 된다고 그 했습니다. 그러니까 그 두 번째로 또 다음 장소를 또 하려고 또 이제 이렇게 그 좋은 땅을 찾으러 다녔다고 합니다.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정했던 곳이 고향의 신원동에 있는 그 이제 그 땅입니다. 그래서 거기에 이제 또 장지를 그 정했는데 원래 주인이었던 그 사람이 그것을 허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. 그래서 팔지 않았던 거죠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두 번째에서도 그 장지를 결정하지 못하고 또 이제 세 번째 그 장지를 정하기 위해서 또 이제 막 그 이 찾으러 그 다녔나 봅니다. 그러다가 그 광주 세동인가요? 그쪽에 이제 이제 또 이 땅을 이제 그 묘지를 그 정했었는데 또 숙종이 이제 거기에 허락치를 않았다고 합니다. 그 이유는 이미 또 거기에는 이미 자기의 혈육이었던 그 명성공주, 명예공주. 그러니까 명성공주는 그 자기의 이제 친누나였고요. 또 명예공주는 자기의 동생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그 두 공주의 묘역을 거기에 정해놨던 것인데 하려고 정해놨던 것인데 거기를 정했기 때문에 그 이제 허락하지 않았던 것이었죠. 그리고 그 장소를 정했던 직원들마저도 이제 그 파직을 시킵니다. 이렇게 해서 또 이제 이 광주의 그 세동에 있던 그 묘지도 이제 정하지 못했던 것이었죠.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또 좋은 장소를 정하기 위해서 이제 연인군은 이제 그 막 찾으러 이제 다니는 것이었죠. 그리고 나서 이제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정했던 것이 그 지금의 그 파주에 있는 그 소령원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다섯 번째인가 그 장지를 이제 그 정하다가 그 마지막 최종으로 다섯 번째 이렇게 정했던 곳이 아마 이제 그 소령원으로 이제 정착하게 된 것이었습니다. 이렇게 그 연인군은 장지를 결정하는 것부터 이렇게 숙종으로 하여금 상당히 이렇게 그 순탄하게 쉽게 정해지지 않았던 것이었죠. 아마도 이미 그 숙종은 비록 한때는 그 숙빈을 그 가까이 두고 그 총애를 주었지만 이제는 뭐 장희빈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되게 소홀해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장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 연인군은 이미 비록 후궁에 태어난 왕자였지만 이제는 그 세자도 바로 그 장희빈의 그 아들이 이미 책봉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연인군은 아마 그 요즘 말로 참바 그 신세 그 였었을 것 같습니다. 숙빈은 많은 그 여러 후궁이 있었지만은 그 특별하게 어떠한 그 가문이나 또는 집안의 어떤 부나 이런 것을 그 내세워만한 것이 없었습니다. 그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즉 숙빈의 집안은 그 숙종에게 어떠한 그 도움을 그 줄 수 있는 그러한 그 후궁이 아니었습니다. 그래서 그 내세울 것이 거의 없습니다. 그리고 우리가 많이들 그 또 잘 알고 있다시피 뭐 우리가 숙빈하면 뭐 무수리 또 이렇게 그 세숫관에서 이렇게 물을 길러다가 이렇게 바치는 그리고 그 우물가에서 그 빨래를 하는 그러한 그 사람으로서 이제 또 우리가 그 알고 있죠. 그러한 출신이 이제 숙종의 이제 후궁이 됐던 것이었죠.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. 이제 이후에 제가 다시 이제 그 강의하면서 설명을 하겠지만은, 그거는 실은 이렇게 이제 야사에서 나오는 이야기고 실질적으로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그 알 수가 그 있습니다. 자, 이 숙빈 같은 경우는 다른 후궁이나 또 다른 왕후들에 비해서 어떠한 위치에 그 있었냐면요. 우리가 이제 숙종의 가계도를 좀 보면 숙종의 그 부왕은 현종이었죠. 그리고 그 숙종은 이제 19대 조선의 왕이었습니다. 그 조선은
내 그 19대 왕이었던 숙종은 첫 번째 원빈은 인경왕후였습니다. 그리고 인경왕후였고요. 바로 인경왕후가 이제 그 사망하고 나서 그 두 번째, 그 첫 번째 갭이죠. 그 두 번째 왕후고 첫 번째 갭인 인현왕후 민씨가 이제 그 왕비가 되는 것입니다. 그리고 또 인현왕후가 사망하고 나서 인원왕후가 이제 두 번째 갭이가 되는 것입니다. 우리가 인현 그 왕후가 그 있었을 때 인현왕후가 왕비였을 때 이제 그 인현왕후는 그 서인의 몰락과 함께 폐비가 되죠. 그래서 희빈장씨가 왕비가 되는 것이죠. 그리고 희빈장씨가 다시 또 빈으로 강등하고 인현왕후가 복고 나오는 거고요. 이렇게 희빈장씨까지 이제 그 상당히 왕후와 그러니까 희빈장씨도 한때는 왕비였기 때문에 이렇게 희빈장씨까지도 네 명의 왕비를 뒀던 그 왕이 바로 또 숙종이기도 했습니다. 그리고 희빈장씨는 이제 그 다음 20대 경종을 낳는 생모이기도 하지요. 이렇게 그 희빈장씨는 또 그 당시 한양에서 내노라하는 아주 그 부유한 집안이었죠. 아버지가 그 역관으로서 상당히 부를 축적했던 집안이었기 때문에 그 부로서 그 왕실의 도움을 많이 줬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숙빈 최 씨가 있죠. 이 숙빈 최씨 같은 경우는 그 뭐라고 그럴까요? 이 집안이 이렇게 그 희빈 장씨처럼 부유한 집이나 아니면 그 정식 왕비가 됐던 사람들처럼 어떤 그 가문이 그 엄청난 이러한 그 힘을 갖고 있는 그러한 그 세도 가문의 집안이 아니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숙빈 최 씨 같은 경우는 어떤 숙종에게 커다란 어떤 그 기반이 될 수 있는 힘이 없었죠. 이 또 그 영빈 김 씨 같은 경우도 그의 그 집안은 안동 김 씨 집안이었습니다. 그 안동 김 씨 세력이었었던 거죠. 그러니까 그 노론의 가문에서 그 배출돼서 어떤 그 정식국 후궁으로 간택받은 정식으로 간택받아서 궁궐에 입궁했던 사람이 또 영빈 그 김씨였습니다. 그리고 귀인 김씨, 소인유 씨 이렇게 이제 후궁들이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여러 후궁들 중에서 숙빈 최 씨는 상당히 그 힘없는 그런 후궁에서도 어떤 그 기반이 없는 그냥 한 여인이었던 것이었죠. 이제 이렇게 이제 어떤 그 뺏기 없었던 사람이 또 그 숙빈 최 씨 그 였습니다. 숙빈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이야기할 때 이 숙빈은 그 무술이 그러니까 무술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몽골 말로 소녀란 말이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 고려 말 때 이 원나라 공주가 우리나라로 오면서 이제 우리나라 고려는 이제 부마국이 되는 것이죠. 그럴 때 여정들과 함께 이제 그 고려 궁에 들어왔는데 그럴 때 그 여정을 그 무술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. 그 무술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로 이제 그 이제 바뀌었을 때 그 궁중용으로 그것이 정착이 됐다고 해요. 그래서 궁중용으로 정착이 되면서 여종들을 부를 때 무술이라고 또 부르기도 그 했었다고 하고 그 말이 그 살아남았다고 합니다. 이제 그래서 그 우리가 숙빈 같은 경우도 잡일을 하고 여종과 같은 일을 했기 때문에 무술이 출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. 이 숙빈 같은 경우는 어린 시절의 이야기가 없습니다. 어린 시절 이야기가 남아있지는 않고요. 이렇게 이제 뭐 야사나 또는 그 뭐 지방에서 뭐 담양군 같은 경우에도 약간의 이제 기억이 남아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의 어머니 그의 그러니까 숙빈이 영조의 어머니였던 숙빈이 그 용웅사라는 절에서 막 기도를 열심히 해서 그 영조가 그 태어났다. 그래서 그 절을 이제는 용흥사로 지었다. 뭐 이런 그 이야기들이 간단하게 남아 있기도 하고요. 또 정읍 시청에 있는 그런 홈페이지에 또 이렇게 숙빈에서 얘기가 남아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제 그 인현왕후 제 두 번째 왕비였던 인현왕후의 아버지 그 민중유가 영암 군수로 내려갈 때 그 정읍에 있는 대각교라는 그 다리에서 어떤 7살짜리 8살짜리 그 어린 아이를 봤답니다. 거짓골로 하고 있었는데 그 아이가 보고서 자기 딸과 너무나 비슷한 나이와
꼭 닮아가지고 그 아이를 거두어들였다라고 합니다. 그런 이제 전해져 구두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아이를 이제 다시 또 한양으로 왔을 때 인현왕후가 왕으로 이제 간택받아 궁에 들어갈 때 여정으로 따라간 그 여인이 바로 그 숙빈 최씨다. 뭐 이런 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.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어린 시절에 남아있는 얘기가 이제 그 전해져 내려온 얘기는 있고요. 이제 그렇게 그 숙빈 최씨 어린 시절에 낸 이야기가 이제 그 남아있습니다. 하지만 일곱 살 때 궁녀로 들어갔 라는 이러한 그 기록은 어디 남아 있냐면은 이제 신도비에 남아 있습니다. 그 신도비라는 건 뭐냐면은 이 혼령이 이제 왕릉에 있죠. 왕릉에 신도비가 신도각에 들어서 그 신도비에는 그 무덤의 주인공 이름, 무덤의 주인의 이름이 있고 뒤에는 어떤 그 사람의 공적들이 이렇게 써 있는 걸 이제 신도비라고 하는데 그 신도비를 바로 능이나 어떤 원이나 무덤 묘의 앞에 세운 것은 바로 혼룡이 그 무덤에 잘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러한 비석을 이 바로 신도비인 것입니다. 그러니까 소령원의 입구에 들어가는 그 숙빈 최 씨의 신도비에 써 있는 것은 어떻게 써 있냐면은 병진년에 이 일곱 살 때 궁에 그 들어가셨다라고 이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병진년 숙종 2년인가요? 이제 그때입니다. 그러니까 숙종이 이제 즉위 2년째 때 바로 궁녀로 선발돼서 들어갔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. 이제 그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숙빈 최 씨는 아마 궁녀로 선발돼서 들어간 것으로 우리가 이제 좀 더 그 말이 신뢰할 수 있는 것이죠. 왜냐하면 이제 그거는 신도배 기록에 나와 있으니까요. 그렇게 일곱 살 때 들어갔다는 건 뭐냐면은 궁녀로 궁에서 모집을 했고 또 모집을 했을 때 거기에서 그 선발돼서 정식으로 입국됐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이미 그 어린 아이 때부터 이미 궁궐에 들어가서 이렇게 그 뭐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각시 뭐 항안 그리고 항안님 이렇게 이 궁녀로서 그 견습생인 어린아이 때 들어가서 아마 궁궐에서 그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렇게 숙빈 최 씨는 어릴 때부터 궁궐로 들어가서 있었던 것이 그렇게 그 신도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제 다시 그 숙빈 최 씨의 신분을 우리가 이제 그 말할 수 그 있습니다. 그렇게 해서 궁궐에 들어갔던 숙빈 최 씨가 어떻게 또 이제 숙종을 만나게 됐느냐. 그 이야기는 이제 그 이 수문록이라는 이 책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. 이 수문록을 보면은 이 조선 후기의 이정문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. 경종 4년 그 2개월 동안 경종이 재위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, 이러한 사건들을 그 들었던 얘기를 따라서 쓴 책이다. 그래서 이제 수문록이라고 이제 지었던 것 같습니다. 바로 이제 그 책에 이 숙빈 최 씨의 이야기도 나와 있는데요. 어떻게 나와 있냐면 하루는 숙종이 야밤에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궁궐을 산책했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이제 산책하다가 깜깜한 밤에 그 나인들이 있는 숙소를 지나가게 됐는데 그 나인들이 취침하고 있는 그 숙소 중에서 딱 방 하나만 이렇게 불이 휘황찬란하게 켜졌다고 해요. 그래서 휘황찬란하게 켜져가지고 거기를 문을 열고 들여다봤더니 한 궁녀가 아주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그 앞에 앉아가지고 그 있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그 연유를 숙종이 부르니까 그 궁녀가 하는 말이 바로 내일이 그 인현왕후, 폐비 인현왕후의 탄신일이다. 그런데 이런 궁궐에 있었으면 이런 진수성찬을 차리고 이렇게 생신상을 받았을 텐데 그 폐비가 돼서 서궁에 쫓겨나 있는 상태에서 수라도 거두고 그리고 거친 현미만 먹고 있을 그 폐비를 생각하니 가슴이 너무 아파서 궁궐에 계셨을 때 받았을 상처럼 이렇게 진수성찬을 차려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이제 그 앞에서
인연왕후를 위해서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. 그러니까 숙종이 그 말을 듣고 생각하니까 바로 진짜 다음 날이 생일이었다고 해요. 그래서 그 생일이었고 숙종이 느끼는 바가 있어서 그 궁녀를 가까이 하셨다라는 게 그 수문록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. 그러니까 조선후기의 문신이었던 그 학자가 쓴 근데 그 책에서 나왔던 이야기죠. 근데 그 이야기가 그 우리가 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내용이죠. 바로 이 내용은 바로 그 책에서 나왔던 것입니다. 그러니까 실록이나 이러한 그 정사로서 나왔던 얘기는 아니고요.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러한 그 책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 숙종과 숙빈이 만나는 계기가 바로 그러한 그 인연왕후를 생일을 챙겼던 그러한 궁녀로서 이제 우리가 그 알려지게 됐던 것이었습니다. 그런데 사실 조금 더 좀 우리가 그 따지면 실은 그 깜깜한 밤에 그 궁녀가 그 당시 그 숙빈이 궁녀애가 16년 차라고 합니다. 그 7살 때 들어와 가지고 16년 그 차여 에 궁궐 생활을 했었고 궁녀였었는데 어떻게 그 이 수많은 나인들과 함께 있었고 그 방 곳에서 진수성찬을 차린 것 그 많은 음식을 그 차려가지고 올렸다는 것 자체도 조금 신뢰하기가 좀 어렵고 또 그리고 숙종이 문을 열고 물었을 때 그 궁녀였던 신분이 어떤 그 차근차근하게 조근조근하게 이렇게 생일상을 차렸던 이유와 또 인연왕후를 입에 올리면서 그 사연을 얘기했던 것들 뭐 이러한 것들로 인해 가지고 아마 이것은 좀 더 이렇게 그 꾸며진 것은 아니냐라고 또 그 이야기를 그 합니다. 또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숙빈 채 씨는 의도적으로 숙종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아마 그 꾸민 것은 아닌 것이냐, 계략을 꾸민 것은 아닌 것이냐라고도 또 생각할 수가 있기도 합니다. 그 어쨌든 그것이 계기가 돼서 숙빈을 어여삐 여기시고 이제 그 승은을 잇게 되는 것이죠. 그래서 이제 그 궁녀였다가 바로 종사품 그 숙원이 되고요. 또 그 다음 해에는 종이품까지 이제 그 종이품까지 이제 그 수기까지도 이제 그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. 이렇게 숙빈은 하루 아침에 이제 숙종을 만나고 나서 궁녀였다가 이제는 후궁으로서 이제 신분이 상승되는 것입니다. 이제 그 무고의 옥이라고 말이 좀 어려운데 이제 그 이 무자는 그 무속 뭐 이런 뜻이죠. 그리고 이 고자는 이제 이 뱃속의 벌레를 뭐 이야기합니다. 그런 이제 고자인데 뭐 옥은 뭐 우리가 감옥, 뭐 송사 뭐 이런 뜻이죠. 그러니까 이제 이 무고라고 얘기할 때는 그냥 어떻게 혹독하게 저주를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저주를 해서 해코지를 하는 걸 이제 우리가 무고라고 하는데 그러한 이제 사건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. 인연왕후가 궁에서 들어오고 나서 이제 또 한 7년 정도 이제 그 창경궁 경춘전에 계시다가 이제 사망합니다. 그때 사망을 하겠는데 그 사망했던 게 병인 줄 알았더니 그 원인이 병이 아니라 이 장희빈이 이제 인연왕후가 들어오기 전에 왕비였다가 이제 인연왕후가 복위가 되고 나서 다시 이제 후궁으로 이제 그 강경됩니다. 그랬을 때 인연왕후가 왕이었을 때 그 장희빈이 그 창경궁 취선당에서 인연왕후를 저주하는 이러한 것을 이제 했다고 하죠. 그래서 그 취선당에서 인연왕후를 저주해서 병 걸려 죽겠기를 이제 기원하고 또 자기가 다시 왕으로 복귀되기를 바랬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그런 걸 그 취선당에서 하고 있었다라고 인연왕후가 이제 그 사망 후에 발각이 됩니다. 그래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그 장희빈이 이제 그 죽게 되고 또 장희빈의 오빠도 뭐 죽게 되고 막 이러한 사건을 이제 무고의 옥이라고 부릅니다. 그래서 이러한 무고의 옥이 크게 이루어지는데 그 무고의 옥이 벌어진 것은 또한 이 숙빈이 아마 자기가 인왕후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너무 억울해서 통곡하는 마음으로 숙종에게 고했다라고 또 이제 실록에 나오죠. 그래서 이 영조가
왕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그 기반, 이러한 것들이 만들어준 사람이 바로 또 이 숙빈이기도 합니다. 이렇게 이제 그 숙빈이 또 이제 그 죽고 나서, 숙빈이 또 죽고 나서 이제는 그 연인군, 이 연인군이 이제 그 영조가 되는 것, 이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. 그러니까 숙빈이 이렇게 기반을 만들어 주는 어떠한 이런 그 개운성을 만들어 줬지만은 숙빈마저 죽었으니 연인군은 이제는 뭐 거의 뭐 왕이 될 이러한 그 어떤 자리에 있지 않았죠. 왜냐면 장희빈은 비록 죽었어도 이미 장희빈의 아들이 왕이 되는 것이었죠. 그런데 이제 숙빈마저 이제 죽게 됐습니다. 그러니까 연인군은 거의 왕이 될 이런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던 거였죠. 그런데 또 이런 것들이 연인군이 왕이 될 수 있던 이런 또 이 주변에 있는 배경이 됐던 사람들이 바로 또 인월왕후입니다. 인월왕후는 인월왕후와 사망하고 나서 다시 또 세 번째 그 계비, 그 인월왕후가 이제 그 들어오게 되는 거죠. 그래서 두 번째 계비였던 인월왕후가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인월왕후가 이제 들어와서 이 연인군을 상당히 지지해주고 보호해줬습니다. 즉 그 지지해주고 보호를 해줬던 것은 이 숙빈이 또 인월왕후가 숙빈보다 17살인가 더 어립니다. 그리고 이 또 숙빈 위로는 영빈 김씨도 그 있었죠. 그러니까 여러 후궁과 또 정식 왕비와 이런 사람들에게 상당히 그 서로가 아주 이 사이좋게 잘 지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숙빈이 그 죽고 나서 인월왕후는 특히 연인군을 그 상당히 총애했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연인군이 왕세제로 책봉이 됐던 것입니다. 그러니까 그 연인군 입장과 인월왕후의 입장, 그리고 인월왕후는 또 노론 쪽이었겠거든요.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 다행이었던 건 뭐냐면 왕세자였던 경종이 왕이 되고 나서 4년 2개월 만에 이제 사망하게 되죠. 승하하게 되니까 이제는 그 연인군이 바로 영조가 될 수 있었던 것이었죠. 또 경종이 이 4년 2개월 동안 지휘하는 동안에도 상당히 병약한 왕이었습니다. 그리고 자식도 둘지 못했죠. 그러니까 인월왕후가 왕세제를 둬야 된다. 그러니까 경종의 세자를 둘 수 없으니 없기 때문에 이제는 빨리 그 세제로 이 연인군을 두어서 이 그 다음에 왕통을 이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경종이 승하하자마자 연인군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죠. 그 뒤에는 이 노론의 세력과 그리고 인월왕후의 힘이 컸던 것이었습니다. 이 영조 같은 경우는 왕이 되고 나서 자기 어머니 숙빈을 격상시키고 그리고 거의 약 30년 동안을 노력합니다. 그래서 그의 그 사당도 어떤 처음에는 이 소령묘 그리고 나중에 이제 육상묘로 이제 또 이렇게 이제 승격하게 되죠. 그저 육상도 상서로움을 기른다 이런 뜻인데 그 육상묘였다가 다시 또 나중에 육상궁으로 격상하는 것입니다. 그리고 묘소 같은 경우도 소령묘였다가 소령원으로 또 격상하게 되는 거죠. 이러한 것을 그 영조는 끊임없이 했습니다. 그래서 또 영조가 자기 한 10년, 영조 10년 때는 자기 어머니의 이제 보잘 것 없던 그러한 자기의 외가댁을 그리고 자기 엄마의 그 아버지, 부친을 이제는 추종을 하게 되는 것이죠. 그래서 이제 벼슬로 이렇게 이제 죽게 되고요. 그리고 또 그의 조부모, 또 증조 부들도 이렇게 이제 10년 뒤에는 또 그들도 또 추중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제 벼슬들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.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막 10년, 20년 또 29년째는 이제는 육상묘를 육상궁으로 이렇게 또 승격화시킵니다. 그리고 나서 왕실에 있는 이러한 그 사당으로서 이제 그 불리게 됐던 것이었죠.
영조는 처음에 이런 육상묘를 사당을 지을 때는 어디를 지었냐면 또 여러 군데를 또 알아보다가 최종적으로는 지금의 그 청와대 옆, 영빈관 옆,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칠궁이라고 부르는 곳, 그곳이 바로 제일 처음에 숙빈 최 씨의 위패가 있는 육상궁이었습니다. 바로 거기에 그 육상궁이 만들어졌고 처음엔 육상묘였다가 나중에 영조가 30년 동안을 갔다가 자기 엄마에 대한 어떤 그 추종 작업을 통해 가지고 이제 육상궁까지 그 격상을 했던 것이었죠. 왜 이제 왕들은 그렇게 후궁의 몸에서 태어난 왕들은 그 외갓댁에 그 집안을 이렇게 계속해서 그 격상을 시키죠. 그것은 효심의 차원도 있겠지만 또한 그 자기가 어떤 그러한 그 이 왕교로서의 신분 격상. 왜냐면 자기 엄마가 이렇게 궁녀 출신이었다가 후궁이 돼서 자기를 낳은 어떤 그 사람이 아닌 나중에는 추종을 통해 가지고 정식 왕실의 집안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자기의 신분도 이제는 조금 뭐라 그럴까요? 이 안정되어 있다고 그러나요? 이러한 것들, 즉 콤플렉스를 극복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이렇게 이제 자기의 신분을 이제 그 격상시켰던 것이었죠. 영조인 왕도요. 이렇게 이제 그 사당과 묘소도 이제 격상을 시켰던 사람이 그 영조였습니다. 그래서 영조는 이 육상궁을 자기 재위 기간 52년 동안을 약 300회 정도인가요? 이렇게 많이 갔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엄청난 그 효를 지켰던, 그러니까 효심을 발휘했던 사람이 또 이제 영조이기도 합니다. 자, 우리 조선시대 때는 이렇게 이제 그 분묘가 능원묘로 이제 그 서열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왕비는 능, 그리고 또 그 세자, 그리고 세자비는 능원, 그리고 후궁의 몸으로 왕이 된 사람, 후궁은 원, 그리고 공주, 옹주, 많은 왕자, 이런 사람들은 묘. 즉, 그들이 죽었을 때 당시의 신분으로서 우리가 능자를 붙이고 원자를 붙이고 묘를 붙이는 겁니다. 그래서 바로 이 숙빈 최 씨가 원자를 붙인 것은 후궁의 몸으로서 낳은 아들이 왕의 영조가 됐기 때문에 소룡묘에서 소룡원으로 격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. 그리고 숙빈 최 씨는 연인군을 낳았을 때는 그 당시에 그 왕자였고 세자의 신분 왕세자의 신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왕이 되기 전에 숙빈 최 씨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묘로 붙였던 것이었죠. 그래서 나중에 원으로 이렇게 추중을 하게 되는 겁니다. 이렇게 임금을 낳은 후궁 7명의 신위를 모신 사당이 바로 칠궁입니다. 그리고 육상궁과 딸은 6명, 즉 후궁의 몸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왕위에 올랐던 사람들이 이제 합쳐서 7명이었던 것이었죠. 그런 분들의 그 사당이 이렇게 도성 안에 특히 지금 현 종로 근처에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있었는데 그 또 흩어져 있었던 것이 1908년 순종 1년에 지금에 있는 곳에 다 모아둔 겁니다. 그리고 1928년인가요? 그때 당시에 또 마지막 덕안궁이라고 영친왕의 생모였던 그 황기빛가의 사당을 이제는 거기에 이제 그 한 칠궁에 같이 모셔가지고 칠궁이 됐던 것이었죠. 그러니까 순종 1년 때 육궁이었다가 다시 덕안궁까지 모셔져가지고 칠궁이 됐던 겁니다. 그러니까 칠궁은 어떤 특별한 어떤 한 명의 그 사람을 모신 게 아니라 7명의 그 후궁의 위패를 모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대명사격으로 칠궁이라고 부르게 됐던 것입니다. 자, 칠궁의 배치도인데요. 지금 보시고 있는 오른편이 육상묘가 하나의 영역을 차지하고 그 왼쪽에는 이렇게 이제 그 줄 서서 있고 앞에 있는 것이 그 별묘라고 그래가지고 나머지 여섯 이러한 그 위패가 모셔져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. 육상궁은 이렇게 처음에 영조가 지었기 때문에 하나의 그 사당으로서
이렇게 그 격을 갖추어서 제일 처음에 들어왔기 때문에 지어졌고, 그리고 나머지들은 이렇게 줄 지어서 가지고 있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. 바로 나머지 궁들은 다 흩어져 있던 거를 이렇게 순종 1년 때 모아져서 그 했기 때문에 이렇게 좁은 터에 이렇게 좁게 다 이렇게 달라붙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그 있는 것입니다. 그 사당 내부는 이렇게 한 분의 위패가 있는 것도 있고요. 또 이게 두 분의 위패가 모셔져 있는 곳도 있습니다. 이렇게 그 칠궁에 바로 그 청와대 그 영빈관 옆에 있게 된 이러한 그 연유에 대해서 이 시간에 그 알아봤습니다. 이제는 한번 가서 보시면은 좀 새롭게 이렇게 칠궁이 아마 우리가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되네요. 네,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